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메모리 중심에서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본격 조성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범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열고 총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 이는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. 이번 펀드는 모펀드 1,500억 원에 민간 투자자 1,500억 원을 결합합니다. 이 모펀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50억 원을, 성장금융, 산업은행, 기업은행 등 이 정책금융이 750억 원을 투자합니다.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 수출 경쟁력 회복, 첨단 산업 초격차 확보 등 당면한 산업 현안에 대응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최일선에서 우수기업 지원에 힘써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